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서울 사복 이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거 전체적인 이제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서울 신재개발원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사회복 지직은 지방직과 지방직 구급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사람들이 되지만 지금 4월 8일과 지금 여기는 이 서울 사복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서울 사복은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냈고요. 문제지의 형식이나 스타일도 전부 서울시 예년의 서울시 구급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작년 서울시 구급과 제가 비교를 할게요. 작년 사복과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급과 비교하면 작년 서울시 구급보다 비슷하거나 살짝 반문제 정도 차이로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서울시 구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85점이나 90점 정도 받으시면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사회복 지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서울시 일행보다는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뭐 90점만 맞아도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솔직히 서울 사복은 이번에 분리돼 갖고 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뭐 어떻게 될지 제가 뭐 섣부르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사만 보니까. 근데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냈으니까 작년 서울시 구급하고 비교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구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85점 또는 90점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 일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사복은 아마도 그보다는 커트라인이 좀 낮을 거다. 그래서 이제 80점 정도라도 뭐 훌륭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갑니다.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난 지가 지금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체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웠던 문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블로그에서 이제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킹을 한 사람이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참고하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강사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난이도 중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뭐 3번, 6번, 9번, 10번, 15번, 17번 이런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넷, 여섯 문제 정도가 난이도 중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난이도 중과 상 사이 뭐 거의 만점방지용 문제는 아니지만 거의 만점방지용에 좀 가까운 문제가 3번 문제와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는 작년에 서울시 7급 문제하고 그 다음에 2012년 지방직 7급 문제를 아마 참고를 많이 해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출전 자체가 지금까지 공시에는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정약용의 전론 자체를 끌거다가 문제를 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료 해석을 해서 여기서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약용이 여전론을 주장하면서 기존에 뭡니까? 주나라 정전제나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균전제를 우리 조선의 현실에 곧이곧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서 정전제와 균전제를 모두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조선의 현실에 맞는 그 여전제를 주장한 사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 사료만 가지고 잡아낸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물음이 힌트인 거죠. 그래서 물음에서 상식적으로 정약용이 여전론을 이야기하면서 균전론이나 주나라 정전제를 비판한 것이 아닌가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추정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저는 사실 3번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6번 문제는 이제 말장난을 친 건데 뭐 합리적으로 답을 찾아 나가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유적지를 다 외우진 않았지만 정답될 수 있는 건 1번밖에 없어요. 사천의 늑도 유적밖에 없는데 뭐 요것도 이제 아무래도 뭐 이런 유적지를 여러분들이 뭐 수업 시간에 다 외우고 있지는 않으니까 뭐 조금 여러분들이 정답을 치면서 좀 긴가민가 민가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근데 이제 합리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게 정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9번 문제는 사실 뭐 인조와 소현세자 이야기인데 쌤이 이제 뭐 우리 초등생용으로 그 생방송 한국사라고 제가 뭐 인물 150명인가 160명 찍어 놓은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5분짜리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 이런 문제 절대 틀릴 수는 없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 왜 공시생들 특유에 있잖아요. 그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축자고 외우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요 10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이게 세 개는 외국어, 하나가 홍건적인데 그 3대 1 짝짓기를 하면 되는데 아마 조금 어려워, 이 문제를 조금 어려워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진정한, 제가 봤을 때 이제 진정한 난이도 거의 중에서 상 사이, 분명히 교과서 안에서 문제를 냈는데 진짜 한참 찾아봐야 되는, 한참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모스크바 협정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모스크바 협정에 그냥 모스크바 협정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기역리언, 디귿리언 전부 모스크바 협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선에서 소위 이제 뭡니까? 정식 국가를 수립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이건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그냥 단순히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어떤 절차,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국가를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걸 이제 잘 좀 논리적으로 구성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3번하고 15번 문제 보면서 이거 어렵다. 이거 강사인 나도 거의 이걸 답을 압축해 나가는데 1분, 2분씩 걸리는데 수험생들이면 상당히 좀 체감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번은 뭐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룬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뭐 여기는 6번이나 9번이나 10번이나 17번 문제는 요걸 틀린 사람들은 사실 좀 내공이 좀 부족한 분들이죠. 자, 내공이 좀 부족한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3번과 15번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번과 15번 문제는 킬러 문제가 같다. 자, 이 문제, 이 3번과 15번 중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잡은 사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사가,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라도 잡아서 이제 90점, 95점 나온 사람들이 있죠. 요런 사람들은 아마 한국사가, 자, 합격의 뭡니까? 깡패 점수일 겁니다. 깡패 점수.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나 우리 수업 범위를 좀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좀 뭐 3번 정도는 사실 조금 저도 수업 시간에 저걸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다라고 저도 이제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뭐 수업 시간에 정약용의 토지개혁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기본서도 나와 있지만 자 우리 기본서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강조한 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기가 쉽지는 또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사회복,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보담도 국가직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담도 서울시 9급,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잘 분석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건 출제기간이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서울시 7급이나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좀 잘 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걸 6월달에 치는 서울시 9급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거 알겠죠? 자, 아마 올해 서울시 9급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만 자 문제 난이도는 일정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 85점 정도면 합격을 다 하거든요. 사복은 한 80점 정도면 합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국금사 같은데 눈팅을 좀 해보면 뭐 60점, 50점 뭐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정도 문제가 나왔을 때 3개월, 4개월 정도 빡봉을 했는데 이런 정도 문제가 나왔을 때 80점이 안 나온다? 85점이 안 나온다? 뭔가 좀 자기 공부법이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선생님 같은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자기가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간략하게 자,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E의 성악 집여죠. 자, 그런데 자, 뭐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뭐 4번의 E의 기자실기도 맞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1번 문제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이율곡은 기발이승 일도설이죠. 기가 발하여 이가 타는
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론론적 이익이 이원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1번은 사실 이황에 대한 설명이 더 가깝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좀 쉽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번 문제는 아까도 이제 경찰 하다 보니까 이 문제 또 나왔던데 뭐 당연히 자, 2조와 3조를 보면 이게 뭡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갑신정변 직후에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뭡니까? 텐진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정답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지금은 이제 아직은 이제 뭐 저희들이 지금 이제 뭐 이 문제가 여유당 전서 바로 전론에 나온 글이고요. 정약용의 글이죠. 자, 여기서 이제 자 뭡니까? 기역은 정전론을 비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니은은 자 이건 이제 당나라 균전론을 조선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실 이 3번 문제는 난이도가 제가 봤을 때는 미니멈 난이도 중은 확실하고요. 난이도 중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난이도 중과 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저희들이 이제 뭐 자세한 지면 해설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이거는 4번이 정답이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왜 냈을까? 뭐 저는 이제 작년에 그 서울시 7급의 그 뭡니까? 이게 서유구의 둔전론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토지개혁론에 대해서 서울시 7급에서 상당히 어려운 만점방정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문제의 연장선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실학자들이 토지개혁론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시 9급이나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것을 따로 좀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 제가 봤을 땐 3번에 정답을 1번을 친 사람들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니은에서 농지와 인구를 계산하여 분배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당나라 균전제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 균전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니은은 쉽게 뽑아줬을 거예요. 자, 니은은 쉽게 뽑아줬을 텐데 기억에서 이게 정전법을 비판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뽑아주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갑니다. 만약에 4번 문제가 이번에 처음 나왔으면 이 문제는 난이도 중이나 상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에 서울시 9급에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똑같이 나왔죠. 자, 이거는 많이도 아니고 작년에 2016년 서울시 9급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이번에 그러니까 서울사복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서울사복 문제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낸다는 걸 아셨을 테니까 최소한 서울시 기출 문제는 잘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래대로 하면 이게 처음 나왔으면 이 문제는 진짜 난이도 높은 문제 맞습니다. 근데 자, 바로 몇 달 전에, 6개월 전에 나왔던 문제가 재탕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라고는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1차 수신사와 2차 수신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리고 영선사가 9월달이고 조사시찰단이 4월달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작년에 서울시 9급 문제를 분석을 안 한 사람들은 이 4번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왜? 바로 6개월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쉽죠. 5번 문제를 보시면 뭐 요거는 방문국을 설치해서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인 뭐라고? 한성순보. 순환문으로 돼 있고 열흘에 한 번씩 발간을 했죠.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2번은 뻔할 뻔자로 뭡니까? 이제 이게 최초로 국한문을 혼용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한성주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자, 요건 뭡니까? 한글판과 영문판 나오니까 독립신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이게 황성신문이죠. 자,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자, 뭐, 난이도가 중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뭐 체감적으로 조금 어려웠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부산 동삼동의 패총. 자, 요건 이제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적지죠. 그런데 옆에
추춧돌을 이용한 지상가옥. 자, 선생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추춧돌을 이용한 지상가옥, 이게 한번 기출된 표현입니다. 자, 뭐 일부 수험서에서는 이걸 청동기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는 추춧돌을 이용한 지상가옥은 어쨌든 한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건 우린 철기 시대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간에 2번은 틀렸죠. 동그라미 3번에 이건 뭡니까? 흥수와이든 자, 청원 두루봉 동굴이죠. 아, 아주 치사빤삭 말장난을 친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울주 반구대 암각하는 뭐 사슴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고래나 뭐 이런 것들이 짐승이나 이제 물고기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고래 이런 것들이 이제 암각화에 새겨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이나 방패 모양의 기하학적인 무늬가 새겨져 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그 뭡니까? 이게 그 양전동 암각화라고 부르다가 요즘에는 이제 고령의 장길이 암각화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한 설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좀 어렵긴 하죠. 동그라미 1번을 확신할 수는 없는데 2번, 3번, 4번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합리적 정답은 1번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답을 푸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이 1번 같은데 확정을 하기는 조금 찝찝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은 이제 아주 치사빤스한 올드한 말장난이 되겠습니다. 뭐 7번은 동그라미 1번은 상좌평은 백제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등으로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백제는 이제 자비청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 이건 어떻습니까? 원래 이름이 품주였는데 진흥왕 때 원래 이름이 품주였는데 나중에 진덕여왕 때 집사보와 창부로 쪼개진 거죠. 이건 서로 뒤바꿔주고 말장난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될 게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7번 문제는 사실 뭐 자, 우리 공시생 수준에서는 충분히 칠 수 있는 말장난이니까 지금까지 뭐 나왔던 사례가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 헌육주가 아닌 것을 골라라. 뭐 헌육주에서는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정관하고 예결사는 국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된다. 자, 2번에 아주 깨알 같은 말장난을 쳐놨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8번도 뭐 쉽게 정답을 여러분들이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자, 9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9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자, 기역은 누굽니까? 기역은 당연히 병자전쟁 때 포로로 끌려간 누구? 소현세자죠. 소현세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누굽니까? 그럼 당시에 이제 뭡니까? 20만 명 이상의 포로가 이제 끌려갔죠. 이 포로들 중에서 뭐 사부님이 이제 뭐 후레자식. 자, 환양년의 어원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한 20만 명 정도의 우리 조선에서 끌려간 포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자, 당시에 뭡니까? 우리가 이제 소현세자가 머무는 그 심양관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의 임금은, 당시 여기서 말하는 리을의 임금은 소현세자의 아버지였던 그 찌질한 누굽니까? 자, 인조죠. 거의 뭐, 박근혜 수준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네 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네 개가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소현세자가 8년 동안 심양에 머물 때 아담샬과 교분이 두터웠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중에 돌아올 때 소현세자가 그 많은 과학기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현세자를 우리나라 최초의 어떤 실학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자, 요 니은은 아주 저는 진짜 이걸 낼 줄은 몰랐는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맨날 이제 환양년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한테 우리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여자들한테 가장 모욕적인 역은 그러니까 욕은 뭐예요? 환양년. 이 환양년. 자,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한 뭐 자, 후레자식이란 욕이 아주 심한 욕이죠. 그런데 사부님이 뭐 모든 수업에서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웬만하면 말씀드리죠. 환양년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렇죠. 이제 환항녀. 환속금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이 병자호란 때 끌려갔다가 자 뭡니까?
이제 우리 누이나 딸이나 어머니가 이제 병자호란 때 이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남은 식솔들이 돈을 마련해서 심양에 가서 뭡니까? 그 환속금을 지불하고 이제 그 여인들을 이제 뭡니까? 데리고 오죠. 이게 이제 사부님이 이야기한 그 최종병기 활. 그 활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이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근데 언제 사부님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당시 임금은 자, 홍제천에서 이 여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이 청나라 병사들한테 겁탈당한 여자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러니까 몸을 더럽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홍제천에서 물을 그러니까 이제 홍제천에서 몸을 깨끗하게 씻으면 모두 책임을 묻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양반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때 환속금을 받고 풀려난 여자들 중에서 양반가의 여자들은 실제로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고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이제 뭐 우물에 뛰어든다든가 목을 맨다든가 이런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부님이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오랑캐 병사들, 청나라 청군한테 겁탈당한 그 여자들이 낳은 자식이 오랑캐 호 포로로 이 호로 자식이거든요. 이 호로 자식을 이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자 뭐가 된 겁니까? 후레 자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부님이 이 환양령과 후레자식이란 말의 어원이 병자호란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얘기죠, 그 얘기. 자, 그다음 이제 디귿도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 이제 리을이 왜 틀렸습니까? 북벌론이 대두가 된 것은 바로 인조 때가 아니라, 자, 여러분 이 소현세자는 나중에 돌아와서 석연치 않게 사부님 뭐라 그랬습니까? 인조한테 벼루 맞아 죽었다고 했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누구? 이 봉림대군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 봉림대군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조선의 17대 군주인 효종이란 말이야. 이 효종 때, 자, 이 효종 봉림대군은 형하고 달라요. 형이었던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가서 청나라 문화를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청나라 문화에 대한 어떤 깊은 동경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실학자라고 평가받고 있는 게 소현세자죠. 근데 이제 여기는 봉림대군은 자, 심양 시절에 뭡니까? 똑같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봉림대군은 심양 시절에 진짜 복수를 다지고 왔죠. 그래서 이 병자 전쟁의 그 치욕을 갚겠다라고 맹세를 하게 되고 나중에 왕이 되자. 자, 이런 뭐라고? 이 효종 주도로 청나라 정벌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라고? 이게 북벌 운동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말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앞에 거, 니은과 디귿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기역과 리을은 우리가 확실히 진위 판별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9번 문제가 뭐 그냥 머리 글자 따서 그냥 단순 지식으로 외운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좀 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부님이 수업 시간에 그 배경, 스토리, 시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그런 걸 조금 들어두셨으면 이런 문제가 좀잘 풀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제가 심심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초등생용으로 찍어놨지만 사실 그게 초등생용이 아니에요. 일반인 교양용입니다. 그래서 그 5분짜리 생방송 한국사 지금 유튜브에 다떠 있고 있잖아요. 자, 그거 제가 우리 출판사 그 뭡니까 이게 출판사 그 편집팀하고 1년 동안 작업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인물들에 대해서 심심할 때 공부가 안 되고 짜증날 때 주말에 유튜브로 그런 인물들을 보시면 자, 실제로 한국사 공부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는 사실은 저는 이게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뭡니까? 운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부님이 가장 강조하는, 자, 여러분 뭐라고? 황산대첩 이야기 아닙니까? 황산대첩. 아니, 교과서에 나오는 사료잖아요. 1380년이고요. 제가 이거는 워낙 중요한 전투라 이해에, 1380년에 이 우왕 때 이해에 바로 진포대첩과 황산대첩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은 제가 절대 사건에 가깝다. 연도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그거보다 더 쉬워요. 3대1 짝짓기가 되는 겁니다. 1번은 누구죠? 1번은 홍건적과 관련된 것이죠. 1359년과 1361년에 홍건적이 이제 두 번 우리나라에 쳐들어왔거든요. 이게 이제 홍건적이 2차 침입 때, 자, 뭡니까? 2차 침입과 관련된 거죠. 이 홍건적이 2차 침입 때 여기는 정세훈, 이방실 등이 큰 공을 세웠지만, 제가 이제 김용래 난 말씀드렸죠. 제가 PPT로 김용래 난이 뭔지, 흥왕사에 난 김용래 난이 뭔지 제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그 김용래 난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홍건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정세훈, 이방실은 홍건적으로부터 개경을 수복하는데 큰 공을 세운 장군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3번, 4번 다 뭐예요? 그렇죠. 이건 다 왜구죠, 왜구. 그러니까 결국 왜구하고 홍건적을 구별하라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사실 9번 문제나 6번 문제나 3번 문제에 비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3번 문제나 9번 문제에 비하면 사실 이 10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11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죠. 11번 문제는 속가에 합격한 사람들 이외에도 자,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부학당을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소정의 시험을 통해서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요건 뭐 이미 뭐 기출이 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12번은 뭐 문제가 거창한데 좀 쉽죠? 관홍소초는 연암박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정약용은 뭐 농서를 짓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3번이 박세당의 색경이나 홍만선의 산림경제, 그다음에 신속의 농가집성,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굉장히 다 교과서에 있는 거고 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다에다가 장난을 쳐놓은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3번은 거의 뭐 좋은 말 나쁜 말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 귀족 자제는 자 과거뿐만 아니라 음서를 통해서 고위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도 자, 요거 뭐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게 기억에 나와야 되는 게 1926년 11월 달에 정우의 선언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신간에 발기인대를 했고 자, 그 다음 이제 서울청년 그러니까 조선민흥회나 서울청년회 자, 요쪽을 이제 그러니까 조선민흥회가 이제 최초의 민족유일당 당체 아닙니까? 그걸 이제 흡수를 하는 형식으로 마침내 1927년 2월 달에 신간회가 탄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번이 쉽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15번 문제는 사실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사항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공시생은 없죠. 근데 지금 그걸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아는데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국가를 수립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구체적으로 결정을 했냐 이 얘기죠. 그럼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2주일 안에 미소 양군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뭡니까? 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핵심,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의 재정당 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래서 조선 임시민주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 이 조선민주정부와 조선민주임시정부와 자, 이런 뭐라고 협의해갖고 정식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최고 5년기 안에 미영소 중 4개국의 신탁통치 방안을 자, 뭡니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번 문제는 이게 논리싸움이에요. 논리싸움. 이게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사항은 원래대로 하면 1항이 뭐예요? 조선 임시민주정부를 구성한다. 그런데 2항이 뭐예요?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자, 이런 말하고 자, 뭘 하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신탁통치 방안을 협의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핵심은 신탁통치 방안을 협의한다는 이 니은이 제일 뒤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게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이걸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걸 논리적으로 배열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이제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죠. 그렇게 이제 보는 게 맞아요. 사실 이 15번 문제는 교과서 범위에서 문제를 냈지만 진짜 이거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 모스크바 협정을 다 알지만 모스크바 협정에서 이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그 뭡니까? 이게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15번 문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문제를 보시면 요건 좀 쉽죠. 요건 뭐 이미 기출된 사례도 있고요. 뭐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잡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니은에 들어가게 남반. 자, 그 다음에 이제 군반. 뭐 3번 아주 문제가 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17번 문제가 이게 조금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미리하게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자, 여러분, 연과 인접하고 있던 조선, 연나라 제후가 스스로 왕을 칭하자, 인접하고 있던 조선의 제후도 스스로 왕을 칭했다. 그 다음에 왕 밑에 상, 대부, 장군 등의 여러 관직을 두었다. 이게 언제라고? 기원전 4세기, 3세기 무렵에 중국 문헌에 전하는 고조선의 상황이라고 했죠. 지금 동그라미 2번은 3번, 4번은 이제 확실한 거고요. 그렇죠? 2번은 뭐가 틀렸겠습니까? 2번은 조선의 제후도 스스로 왕을 칭했다. 인접하고 있던 연나라 제후가 스스로 왕을 칭하자 자, 이런 말하고 조선의 제후도 스스로 왕을 칭했다. 이게 위례의 내용이죠. 저는 사실 17번 문제가 그다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이제 이 17번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번 문제는 전형적인 말장난이죠. 전형적인 말장난입니다. 자, 지금 오수님 답이 없는데 다 맞는 거 아닐까요? 자, 다 맞는 거 아니죠. 자, 여러분 갑니다. 지금 옳은 것은 지금 4번밖에 없죠. 동그라미 1번은 왜 틀렸습니까? 동그라미 1번은 자, 히로히토를 저격했다. 아니,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이봉창은 한인 애국단 소속이죠. 여긴 지금 의열단이잖아요. 의열단. 의열단 선언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윤봉길도 의열단이 아니라 한인 애국단 소속이잖아. 근데 이제 3번은 왜 틀린 거야? 박재혁은 치사 반사하지만 밀양경찰서가 아니라 부산경찰서에다가 폭탄을 투척했다 이거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번 문제는 좀 쉽습니다. 19번 문제는 자 흥강왕 때가 아니라 경덕왕 때 노급이 다시 부활됐다. 이건 뭐 쉽게 이거 틀린 사람들은 없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0번에 자 당시 이제 뭡니까? 청나라 관리 자 이런 뭡니까? 목극동과 자 그 다음 이제 조선의 관리 접반사 박권 등이 자 현지를 실사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자 이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1번 백두산 정계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과는 자, 상당히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1번을 답친 사람은 없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 말고 다른 걸 답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서울시 자 지금 이제 이 서울사법 어떻습니까? 솔직히 15번 문제 어렵죠. 자, 그 다음에 뭐 10번 문제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17번 문제, 저는 솔직히 진짜 이건 어거지로 난이도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9번. 그냥 축 짜고 외운 사람들은 9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6번. 자, 6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3번은 확실히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3번과 15번 문제가 킬러 문제고 나머지는 뭐 다 풀만하다. 다 뭐 어느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는 문제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이후로 작년에 이제 국가직 9급 어려웠죠. 그다음에 작년에 서울시 7급이나 아니 서울시 9급이나 자, 그다음에 이제 지방직 9급은 좀 무난했고 교행도 무난했고 그랬지만 자, 경찰 2차 어려웠죠. 국가직 7급 엄청 어려웠죠. 서울시 7급 어려웠죠.
그 다음에 게다가 지방직 7급도 어려웠어요. 자, 지금 시대는 어디로 가고 있냐. 한국사 좀 어렵습니다. 수험생들의 전반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냥 뭐 필기노트, 요약노트 이거 달달달 외워서 자 뭡니까? 80점 정도까지는 몰라도 90점, 95점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작년 올해를 기점으로 이 요약노트의 필기노트, 요약노트, 암기노트 이런 것에 점점 시대가 지나고 있지 않냐. 다시 기본서 시대로 가고 있지 않냐. 기본서를 이번에 경찰 1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울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서를 꼼꼼하게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요약노트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만 달달달 볶아서 대충 85점, 90점 나오던 시대였다면 2016년을 기점으로 2016년, 2017년 자 이걸 기점으로 이제 자 다시 기본서 요약노트가 아니라 기본서 그 다음에 단순히 기출문제가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기출변형문제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동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자, 분석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